역시도 오래 기다렸고요. 자, 오른쪽부터 몸을 틀어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임시현 씨가 드디어 안방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이는 지옥이 다해서 서울의 상경에 낡고 허름한 고시원에 입주하는 윤종우 역으로 분할 예정인데요. 자, 이어서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서울의 첫 보금자리에서 어쩐지 수상한 고시원 멤버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들 역시 윤종우와 함께 밤잠 이루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종우에게 도대체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오랜만에 봐도 너무나 임시한 씨, 네,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네요. 우리 시한 씨 반갑습니다. 첫 장르물 도전 OCN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한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이정은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9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계신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이정은입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무언가 손에 들고 나오셨네, 귀엽게. 정말 러블리합니다. 네. 자,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여자 조연상을 수상하셨고, 영화 기생충으로 칸을 사로잡은 이정은 씨가 타이는 지옥이다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서 고시원 주인 엄복순으로 변신, 원작 캐릭터의 완벽한 싱크로율로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죠. 자, 푸근한 미소와 의문스러운 얼굴을 동시에 지닌 엄복순 캐릭터, 과연 어떻게 그려낼지 기대됩니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몸을 살짝 틀어서, 네. 아,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머, 귀여워. 아, 샵에서 직접 준비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은 배우님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이번에는요, 이현욱 씨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욱 씨 반갑습니다. 이현욱 씨는 타이는 지옥이다에서 302호에 거주하는 남자 유기혁 역을 맡았습니다. 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몸을 틀어서 감사합니다. 한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는 등 어디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묘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유기혁은 고시원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인물이라고 하죠. 네, 정면 살짝 손을 흔들어 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영화 표적, 섬 사라진 사람들을 통해 강렬한 연기를 선보인 배우 이현욱 씨가 타이는 지옥이다에서 어떤 연기로 그의 긴장감을 높일지 기대됩니다. 오른쪽 끝까지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우리 이현욱 씨, 오늘 좀 멀끔한 모습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너무 오싹해서요. 네, 고맙습니다. 이현욱 씨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박종환 씨를 무대 위로 모시고 포토타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종환 씨는 타이는 지옥이다에서 고시원 306호에 거주하는 변득종 역으로 변신합니다. 네, 어머, 이 미소 변득종이에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정말 박종환은 온데간데 없네요. 네. 심하게 덧붙은 말과 기괴한 웃음소리로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인물인데요. 허술한 웃음 뒤에 잔혹한 본성이 또 숨겨져 있다고 하죠. 특유의 우리 득종이가 이게 입을 손으로 살짝 가리잖아요. 그런 모습도 살짝. 네. 수줍수줍. 2017년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받고 충무로 블루칩으로 떠오른 우리 박종환 배우. 타이는 지옥이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됩니다. 오른쪽 끝까지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환하게 한번 웃어 보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박종환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는요, 이주목 씨를 무대 위로 모시고 포토타임 이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주목 씨는 타이는 지옥이다에서 313호방의 주인 홍남복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 끝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늘어난 러닝 셔츠와 추리닝, 외모에서부터 불쾌한 인상을 풍기는 홍남복은 종우가 고시원에 온 첫날부터 많이 쳐다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신경을 자극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네, 뭐 OCN의 남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목 씨가 타이는 지옥에서 타인의 지옥이다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이종욱 씨의 연기, 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뭐 손더 게스트, 16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극한 직업에서도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 이종욱 씨
고맙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동욱 씨를 무대로 모시고 포토타임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OCN 장르물 첫 도전으로 캐스팅 소식부터 화제를 모은 이동욱 씨는 타인은 지옥이다 해서 고시원 인근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서문조 역을 맡았습니다. 서문조는 뛰어난 화술과 예술적 감성을 지녔다는 것 외에 베일에 꽁꽁 쌓여있어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원작을 재해석하여 재창조된 캐릭터로 알려져 호기심을 또 자극합니다. 네, 아, 손을 흔들어서 가벼운 미소로. 네, 오늘 정말 많은 취재진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작품에서 매력적인 연기를 보여주시는 우리 이동욱 씨가 타인의 지옥이다 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문조 역할로 변신에 성공할지 기대됩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동욱 씨 잠시 무대 위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배우분들의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올라가 주시죠. 네, 우리 임시완 씨, 이정은 씨, 이현욱 씨, 박종환 씨, 이중욱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두 함께 모시겠습니다. 자, 드라마틱 시네마 타인은 지옥이다를 이끌어갈 멋진 배우 여섯 분을 모두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자, 왼쪽부터 살짝 밀착해서 서주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밀착해서 한 화면에 다 담길 수 있도록. 네, 우리 시완 씨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서 대각선 쪽으로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장르물의 명가 OCN이 영화 제작진과 콜라보레이션한 드라마틱 시네마의 두 번째 이야기. 네, 타인은 지옥이다로 안방극장을 뒤흔들 여섯 배우분들의 단체 사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손 든 김에 한번 외쳐볼까요? 타인은 지옥이다! 화이팅! 네, 화이팅! 8월 31일 토요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 예정입니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타인은 지옥이다. 화이팅! OCN의 드라마틱 시네마 타인은 지옥이다. 8월 3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조금 섬뜩하게 우리 포스터 찍은 것처럼 살짝 우리 기자님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타인은 지옥이다 느낌으로 좀 살짝, 예, 바라볼까요? 역시 왼쪽부터, 예. 예, 살짝 저 느낌으로. 똑같이 서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이렇게 또 열정이 불타올라요. 예. 자, 고시원에서의 가서. 우리 임시현 씨. 가장 똑같아요. 예. 예, 약간 요 느낌으로. 살짝 왼쪽부터 가능하겠습니까? 예, 왼쪽부터. 예. 저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요구는 아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분들께. 우리 이정훈 씨,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정면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고시원에서 뭐 이미 다 찍은 사진입니다만 또 다르거든요. 그럼요. 자, 오른쪽 끝까지 마지막으로. 예. 자, 야, 뒤를 돌아봤다가 이 더블 액션까지 마치는 우리 임시완 씨. 멋집니다. 네, 우리 여섯 배우분들이 펼칠 타인은 지옥이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섯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창희 감독님부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희입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드라마를 연출하게 돼서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고 또 굉장히 저 역시도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요. 잠시 뒤에 여쭙도록 하겠고요. 우리 임시완 씨부터 본인이 맡은 역할과 함께 우리 타인은 지옥이다 함께하게 된 소감도 덧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덧붙여주시죠. 안녕하세요. 303호에 입주를 하게 된 윤종우 역을 맡은 임시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연기를 도전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걱정도 많았는데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즐겁게 촬영해서 더없이 좋은 재밌는 환경 속에서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정은 씨. 안녕하세요. 고시원 주인역 엄복순 역을 맡은 이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장르 우리 OCN에서 이렇게 드라마틱 시네마로 나오게 됐고 또 요즘의 경향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인 주인공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2호 유기영 역을 맡은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OCN이랑 이렇게 첫 작품인데요. 좋은 선배님들이랑 같이 작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종원 씨. 네, 안녕하세요. 에덴고시원 306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변득종 역을 맡은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작 웹툰을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안에서 각양각색 캐릭터들이 살아 숨쉬는 게 너무 저도 함께 보면서 즐거웠기 때문에 이번 촬영하면서도 또 네, 기대가 컸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전력의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네, 작품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중욱 씨. 네, 안녕하세요. 313호에 거주하는 홍남복 역을 맡은 이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름 동안 재밌게 촬영했고요. 촬영장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OCN에서 자주 뵙게 되는데 장래물에 뭐 자주 출연하게 되는데 이렇게라도 이렇게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주 만나고 싶어요. 우리 이동욱 씨. 네, 서문조 역을 연기하게 된 이동욱입니다. 원작도 즐겁고 재밌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감독님, 또 훌륭한 스태프들, 정말 대단한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주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이창희 감독님,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짧게나마 접하긴 했습니다만 타인은 지옥이다,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상경한 윤종호가 타인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죠. 하지만 전혀 차단되어 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 고시원에서 겪는 어떤 심리 스릴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화닷컴 정혜연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서문조 캐릭터가 원작에 없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만드신 이유랑 이동욱 씨를 캐스팅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이 원작과 다른 전개에 대해서 원작자 용키감 작가는 어떤 코멘트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체 출연진께는 그 원작 캐스팅과 그 원작과 캐릭터 싱크를 굉장히 높다고 평이 좋았는데 그 반응을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감독님. 예, 일단 캐스팅을 하게 된 이유는요, 간단하게 너무 잘 하시니까요. 모든 걸 다 잘 하시는데. 압류, 압류. 예. 네, 잘생기셨고. 사실 이 캐릭터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약간 악인인 것 같기도 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선배님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약간 모호한 감정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이 캐릭터를 너무 많이 보여드리기에는 내용을 너무 오픈해버리면 저희가 좀 시청자들께 오히려 또 누가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근데 보시고 나면 아, 이 역에 딱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원작을 사실 건드렸다 이런 얘기는 항상 연출자로서 갖고 가야 되는 짐이거든요. 원작을 원작대로 그대로 하면 또 그대로 욕먹고 근데 그냥 주대를 갖고 우리가 새로운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이 작품을 접했어요. 그리고 원작 작가 김용키 작가님 여기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 상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좋아해 주셨죠? 예. 그리고 또 싱크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싱크롤이 잘 맞나요? 저는 오히려 연기력을 너무 잘하는 분들을 모셔놓으니 그 연기력으로 모든 게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저 변득종 역과 박종환 선배님 잘생기셨거든요. 맞아요.
눈치채기 힘드셨겠지만 머리를 기르시면 굉장히 미남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본인 스스로 다 이 역할에 몰입을 해주시고 또 원작도 많이 연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 혼자 변덕종으로 오셨거든요. 우리 박종환 배우님 특히나. 예. 자 그러면 우리 배우 한 분 한 분께 여쭤볼게요. 원작과 너무나 똑같은 싱크로율로 벌써부터 원작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한테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윤종우 역할의 임시환 씨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싱크로율이 잘 맞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분이 좋고요. 기분이 좋은 반면 원작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추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작이랑 얼마나 비슷해져야 할까, 혹은 원작이랑 똑같기만 하면 또 재미가 덜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숙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좀 싱크로율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덜어낸 거는 감독님의 생각 자체가 이 원작에 대해서 너무 갇혀있지 말자, 원작은 참고 정도로만 하고 그보다 더 이제 재밌는 작품을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라는 의도를 가지셔서 한결 좀 많이 편해졌거든요. 그게 맞죠? 감독님? 네. 예. 그래서 제가 간판 그 의도가 맞다면 저는 그 의도대로 좀 한결 더 편하게 작품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종훈 배우님께는 원작 작가님이 그냥 언복순 그 자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작품을 진행하고 한 중반 정도의 만화를 봤거든요. 웹툰을 봤는데 제가 보통 파마 머리하고 그 몸빼바지나 내지는 컬러풀한 티셔츠를 입은 고시원의 보편적인 주인상을 너무 잘 그려주셔서 사실 그런 도움이 아마 싱크로율을 높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 새로운 원작을 원작과 상관없이 새로운 작품을 보고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 웹툰 원작 자체에서 엄복순이라는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고시원에서 만날 수 있는 주인을 잘 묘사해놨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예, 어떠세요? 이렇게 좀 표현해내기 힘들거나 어렵진 않으셨나요? 저도 웹툰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평소에 서늘한 인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웹툰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타인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작품을 만나게 되었고 아까 임시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께서 원작에 그렇게 갇혀있지 말고 웹툰과 다른 또 살아있는 그런 호흡들을 만들어 가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조금 부담을 덜고 재밌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변덕종은 이제 시종일관 그 윤종우라는 인물한테 좀 답답하고 불쾌한 인상을 계속 남기는 건데 뭐 기괴하게 웃거나 말을 더듬고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저조차도 약간 제 연기에 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몸이 좀 굳어가고 경직된 상태에서 계속 웃어야 되고 이렇게 기괴하게 말을 더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윤종우한테 좀 이런 답답함이 더 전달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나에게도 답답함이 전달되고 있구나라고 예, 그렇게 느끼면서 촬영을 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네. 너무 신기해요. 지금 제가 막 조사했던 박종환 씨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과연 드라마 속에서는 변덕종으로 어떻게 변할까? 지금도 이렇게 다른데 너무 기대됩니다. 저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신기합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이주곡 씨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홍남복 역을 맡았는데 웹툰에서보다 좀 다른 게 성격이 더 구축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게 정리가 최대한은 했는데 너무 이상한 삶을 살아서 이 친구가 아직까지 노력만 했지 어떻게 보여질지는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환 씨도 얘기했지만 연기를 하다가 제가 촬영 첫 날하고 지금하고 표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표정을 지으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많이 더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인데 좀 빨리 이걸 끝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죽겠습니다. 행여나 오늘 우리 이중욱 씨가 조금 표정 뭐 많이 안 좋으신가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 지금 역할에 지금 조금 몰입이 된 상태라고. 몰입까지는 아니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 어쨌든 예 살짝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의사 서문조 역할의 우리 이동욱 씨, 저는 정말 궁금해요. 치과의사가 네. 어떻게 우리 종우를 만나게 되는 건지.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죠. 예. 이중욱 씨는 그리고 인상이 좀 험해졌다고 걱정하시는데 네. 굉장히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너무 제가 흥미네요. 본인이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거 본인도 알지 않습니까? 약간 무슨 소리인지. 이게 지금 타인은 지옥이다 안에서는 서로 좀 이렇게 무거운 상태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서로 즐겁고 촬영장 분위기 또한 어떨지 너무너무 예, 기대됩니다. 네, 저 톱스타 뉴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저 임시환 씨, 이동욱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첫 방송 전부터 촬영 스틸이 공개되면서 두 분의 케미가 많은 화제를 모았어요.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나 두 분이 친해질 수 있게 됐던 뭐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임시현 씨, 임시현 씨부터 답변. 네. 동호경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있어서 정말 형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저를 완전히 그 예쁜 동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정말 예뻐해 주시고 약간의 스포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에피소드를 여쭤보시니까 그 여기가 목적이 이제 국외수라고 이게 명칭이 되는 곳이 있어요. 대본에 네. 그 대본이 이제 국외수라는 특정 단어가 나온 대본이 한 몇 달 전에 나왔어요. 한두 달 전에 나왔는데 그게 동호경의 대사였어요. 제 목젖에 대한 그 대본이 나왔는데 한두 달 전부터 이제 그 대본이 나오니까 저를 만날 때마다 매번 일단 제 목젖을 일단 만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촬영을 다 있나?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예 남의 목젖 예. 만지는 거 처음이라 친해지고 예. 싶었어요. 임시환 씨 목젖과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다가 그랬는데 이제는 동호경이 와서 안 만지면 무슨 일이 있나 싶고 다행히 오늘 만나서 또 만짐 당했어요. 야 이게 미리 또 그 씬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우리 이동욱 씨의 뭔 그런 포장을 해요.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요. 예. 아니 그게 우리 임시환 씨에 대한 애정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 시환 씨가 이번이 군 제대하고 첫 복귀작이잖아요. 그래서 시환 씨의 복귀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를 같이 하게 됐으니 나도 좀 시환 씨의 복귀 힘을 보태자라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워낙 바르고 착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예뻐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시환 씨가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주인공으로서의 그런 배포라든지 또 저희 총 그 배우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라든지 그래서 뭐 당연히 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착한 동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왠지 그 기사 제목이나 초점은 다 목젖에 맞춰질 것 같죠? 국외수 시환의 국외수 예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EMB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먼저 임시환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번 작품 복귀작으로 선택하신 이유 좀 궁금하고요.
오랜만에 촬영 현장에 돌아오셨는데 돌아와 보니 좀 달라진 점은 없었는지 그 소감도 좀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게 원작이 웹툰치고도 상당히 좀 살인이나 욕설 같은 게 상세하게 묘사가 돼서 수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5세 관람가로 이번에 작품이 연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위 조절 면에서는 조금 어떻게 연출 포인트를 두셨는지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임시완 씨 오랜만에 또 함께하게 네. 됐습니다. 어떠세요? 우선 다시 연기를 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 드라마의 캐스팅이 되기 전에 저는 이미 공교롭게도 이 작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군대 안에 있는 동안에 제 후임이 타인은 지옥이다를 추천해 주면서 이 드라마가 만약에 드라마화가 된다면 제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볼게 라고 해서 보고 진짜 재밌다 이런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 뒤에 타인은 지옥이다 대본을 회사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되게 신기한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드라마를 하게 됐고요. 처음에 첫 씬을 찍을 때는 오랜만에 연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꽤 긴장을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막상 감독님께서 분위기를 정말 편하게 만들어주셔서 이 드라마는 유독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히려 긴장을 안 하고 더 편하게 마음껏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활개를 펼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예,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작품과 우리 이창희 감독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수위 조절 관련해서 질문 주셨거든요. 오래가지고 제가 시아씨 답변에 수위 조절 제가 개인적으로 고음을 되게 싫어해요. 그 잔인한 거 못 보거든요. 근데 또 무서운 거 심리 스릴러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원작을 봤을 때도 저는 고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오히려 섬뜩함이 되게 많은 그런 좀 깊이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잔인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잔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을 보여주면 그건 더 잔인해지는 거거든요. 더 공포가 생기게 되고 저희 작품 역시 너무 보기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그런 심리 스릴러로 좀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잔인한 장면들이 나올 때는 구태여 그거를 숨기보다는 조금 순화해서 좀 표현한 것들도 있죠. 뭐 그래서 블루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심리가 중요한 드라마라는 것을 좀 더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웹툰을 보다 보면은 그 욕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욕을 진짜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욕이 그래서 특히 저희 뭐 고등학생 애들이 나오는 장면도 있는데 조금 더 다르게 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심리적으로 이 더 좋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욕은 많이 안 합니다 저희가. 좀 욕보다 더 잔인한 상황들을 만들어 갈 뿐이죠. 네. 심리적으로 더 공포와 긴장감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을 이창희 감독님께서 어떻게 연출하셨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예,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이현욱 배우님께 먼저 질문 있는데요. 유기역이 고시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사실 겉모습은 제일 평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연기에 녹여내셨는지 궁금하고 또 반대로 박종환 씨랑 이중욱 씨는 외모부터가 많이 분위기가 남다른데 좀 겉모습 어떻게 신경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현욱 씨. 감독님과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웹툰에서의 이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그런 분위기가 너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연기로 표현을 하기에는 좀 자기적일 거라는 이제 의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얘기를 해서 어쨌든 살아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 경계를 하면서
일상스러움을 가져가자라는 말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했었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평범한 느낌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인물의 정서가 더 섬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렇게 잘 생겨가지고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그게 몰입하기가 지금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예 너무 잘생긴 분 아니냐. 아 오늘 메이크업을 하고 왔습니다. 아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유기영 역할 기대되고요. 네 박종원 배우님. 일단 그 원작에서 그 변덕종이 하게 되는 제스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설정 자체가 머리를 좀 이렇게 삭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더듬고 이런 설정들을 원작에서 가져오려고 했었고 그리고 덧붙여서 약간 좀 귀여운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이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다던가 그런 행동들을 웹툰에서 보면서 인물이 그냥 한쪽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극단을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 걸 최대한 좀 살려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꼭 그 인물을 따라하려고 어떤 그 꿈이거나 그런 노력은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그냥 고시원을 살았던 때를 생각해 봤을 때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셨던 분들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만화나 그 웹툰에 있는 인물을 따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D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나 그 참고할 만한 분들을 자꾸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귀염귀염하시네요. 예, 우리 이종욱 배우님.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정훈 씨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 건강과 안전, 기숙사의 건강과 안전을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생활한 멤버도 있지만 좀 네. 새로운 또 우리 종호를 보면서 아 굉장히 또 신경 쓰인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많이 쓰이는 멤버가 있나요? 일단 제 1순위는 윤종호 새로 입주한 우리 고시원생이 앞으로 또 다른 손님들도 데려올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계란도 제공하고 제가 직접 담근 김치도 열심히 주고 가장 많이 좀 신경이 쓰였고요. 오. 극 중에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멤버 중에는 그 우리 지금 종환 씨가 사실은 작품을 하다가 맹장이 좀 터졌어요. 아무래도 역할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거의 이제 촬영의 후반 쪽이었는데 예. 지금은 많이 호전됐는데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을 해주시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 작품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들 같아요. 그렇군요. 다 가족처럼 이렇게 또 촬영 현장을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이정훈 씨의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훈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올해 초에 이제 눈이 부시게 하시고 또 네. 중순쯤에 기생충으로 좀 영화제 많은 주목도 받으셨는데 네. 기생충에서는 좀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 작품에서 또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뭐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와 또 그 전작이 너무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말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원작을 잘 모르고 있었어갖고 다음 작품을 고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기생충으로 여러분들한테 작품으로 선보이고 사실 한 5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타인은 지옥이다 제작팀에서 작품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겠냐고 제안을 받고 저는 사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제작진과 감독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지만 즐기는 사람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거든요. 근데 스릴러물을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출연하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실 기생충을 찍을 때도 상황이 주는 공포감인지 제가 특별하게 더 많은 연기를 했다고 생각되진 않아서 그런 면에서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모습에 반해서 그냥 무작정 하겠다고 마음 먹었고 작업을 하는 내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즐겁게,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에게 공포감을 줄 때조차도 이것이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까 정말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저는 일단 연출님께 좀 여쭤보면은요. 이 작품으로 이제 그 고시원에 있었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자, 담아보자 이렇게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작품은 이제 캐릭터성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무엇이 반전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트릭이냐, 뭐 이런 것일 텐데, 이제 거기에 사회적인 의미를 담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원작에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들어온 인물도 있고 빠진 인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 사회적인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이 작품, 그리고 캐릭터성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 이런 작품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캐릭터가 빠졌고 어떤 캐릭터가 다시 여기에 참 더해졌는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동욱 씨께는 지금 여기에 이제 계신 이 뭐랄까요, 고시원 분들과는 아주 다른 그래도 이렇게 시선을 좀 딱 잡아주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큰, 가장 큰 반전을 자꾸 여기서 뭔가 이렇게 저분은 과연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같이 연기하시는 이 톤이나 이런 것들과도 아주 다른 것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캐릭터 좀 같이 연구하고 계시는지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다는 캐릭터성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사실 빠진 캐릭터라고 하셨는데 빠진 캐릭터는 없거든요. 원작에 있는 캐릭터들은, 캐릭터들과 원작에 있는 내용, 대사들을 다 갖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를 한 내용이지 거의 빠진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제 말에 약간은 오해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사회적 메시지가 주가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정서를 갖고 가자라는 거였죠. 사실 저희의 목적은 첫째는 둘째는 재미고 그 재미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메타포들을 조금씩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현대인들의 어떤 집, 우리가 되게 좁은 밀도가 높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가장 집, 굉장히 좀 축소가 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고시원이라는 거죠. 벽 하나 넘어가면 타인인데 그 사람의 숨소리도 들리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소통은 단절되어 있고 그런 어떤 정서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것들이 공포감으로 다가올 때 어떤 재미가 생길까, 그런 그 정도의 맥락에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욱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뭐 많이들 그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제가 참 이 자리에서 제 캐릭터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들 모두와 가장 많이 얽혀있는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협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치를 하기도 하고 또 종우의 첫 서울 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가가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연기하는 톤이나 뭐 대사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분들과는 조금은 달라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과도 대화를 좀 많이 나눴었고, 그러니까 저 혼자 너무 튀어 보일까봐 그것도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뭐 일단은 캐릭터성이 그렇다는 것 정도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아유, 다 양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이동욱 씨가 제작 발표회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드실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스포조사 문지영 기자고요. 네.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릴 건데, 이게 사실 심리 스릴러긴 한데 이게 웹툰이 원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 이게 되게 인기가 있었던 웹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아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심리 스릴러라면은 좀 이렇게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터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특별하게 좀 장치를 주신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임시환 씨는 되게 오랜만에 복귀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성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률 같은 것도 좀 어떻게 나올 것 같고 뭐 관전 포인트는 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 예, 일단 사실 굉장히 인기 웹툰이었다는 점은 부담이기도 하지만 또 저한테 재미있기도 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건드려고 어떻게 표현해 볼까,
또 어떻게 바꿔보고 어떤 거를 가져갈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재밌었었는데, 사실 원작 웹툰을 보신 분들과 보지 않으신 분들 두 부류를 모두 만족시키자라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보신 분들은 이야기를 흘러가다가 어락 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시면 될 것 같고, 안 보신 분들에게 또 10부까지 가면서 그 내러티브를 그냥 따라가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래키건 연출 기법은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게 사실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심리적으로 조여오는 것, 그리고 굉장히 주인공을 압박해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연출 표현들을 해마다 당연히 갖고 가거든요. 네. 모든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면 오히려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TV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네, 8월 31일 네, 10시 30분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임시환 씨 어떠세요? 아무래도 네. 기대하는 본인의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선 제가 지금 시청률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지 저는 잘 몰랐고요. 제가 시청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부담을 가졌던 부분은 사실 오랜만에 연기를 하는 부분이 제일 저에게 있어서는 큰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아, 연기를 오랜만에 했는데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더 컸었는데, 다행히 그 감독님께서 현장 상황을 놀이터로 만들어주셔서 되게 재밌게 놀이하듯이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시청률은 글쎄요, 이게 저는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청률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찍은 만큼 좀 시청률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아, 오랜만에 이런 질문도 또 받아보네요. 아, 네. 저는 일단 5% 이상이면 되게 잘 나오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예. 5% 얼마요? 아, OCN에서 6.9%가 지금 최고 시청률이라고 최고? 하니까 네. 그러면 소소하게 최고 시청률 6.9% 이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네, 기대됩니다. 출발은 5로 해서 점점 재미있어서 6.9 그 이상을 넘어서면 더 좋겠네요. 좋습니다. 아니요, 시작을요. 시작을 6.9로요? 그렇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작을. 이왕이면. 네, 네. 아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저도 예, 감히 장담을 하고요. 네, 아까 많은 분들이, 많은 기자님들께서 원작과의 뭐 차별점, 뭐 비교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님 말씀처럼 원작을 물론 보셔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원작을 안 보시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팬층을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들 정말 대단한 배우들입니다. 연기 진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또 했으니까 네, 그 부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욱 씨. 네, 보통 독자들이나 웹툰의 독자들이나 만화책을 읽어봤던 분들이 자기가 만화를 보면서 연기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찍은 거랑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차이를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아 씨. 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네, 고시원에 입성하는 순간 주인공한테 빙의 되어서 시청이 아니라 체험하는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멘트. 네. 자, 우리 이현욱 씨. 네, 저희 배우분들 정말 열심히 촬영하셨고요. 뭐 작품 하면서
대부분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연기 저도 그랬었고요. 연기를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 분위기나 공기를 만드는 거에 조금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저희 타인은 지옥이라는 그런 고시원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공기 그런 것들이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은 씨.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요즘 작품들의 경향이 다인 주인공이라고 얘기했었던 것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사실 여기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일상적인 공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똑같은 공간에 놓이게 됐을 때 제가 가해자인지 혹은 피해자인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안에 둘이 두 사람이 같이 있거나 여럿이 같이 있을 때 누군가가 공포를 주는 것에 대해서 나만 느끼는 건지 타인이 또 느끼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인이 똑같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연 씨. 저는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저 역시도 고시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시텔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 드라마를 좀 이입을 하면서 작품에 임했던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얘기 자체가 정말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모습과 빗대서 이 타인이 주는 악영향, 타인이 주는 무관심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그 타인이 과연 나는 아닐지라는 메시지도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예, 연출자로서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이 캐릭터들이 연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연기를 하거든요. 정말 일상생활이 있을 법한 연기를 하는 캐릭터가 있고 또 야, 저런 사람이 있어라는 기괴한 캐릭터들이 섞여 있어요. 그 두 가지 캐릭터에 대한 밸런스와 합을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아까 하셨지만 체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너무 불편하거나 너무 힘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편안하게 보시면은 코믹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밤에 TV 틀어놓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살짝 헷갈려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OCN 최고 시청률이 7.1이더라고요. 예, 7.1로 정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로 사뿐하게 스타트하는 걸로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이 자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 여섯 분, 네, 일어서셔서요. 네. 인사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작 발표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타인은 지옥이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무대 아래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